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강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우리 61년생 루신 3세 소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 나이까지 이분들은 어떠한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신축생 분들이 많이 힘든 사람은 힘들고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아서 크게 된 사람도 크게 됐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의 고생. 바쁘게 한없이 바쁜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냥 일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일은 바삐 같다 하지만 시켜서 밭을 열심히 갈아갖고 씨엿 뿌려서 잘 됐는데 수확은 다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복이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러잖아. 그런 분들이 소띠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1월서 2월서는 편하고 11월 12월서는 편하다 이제 주는 것만 먹는다 이러거든. 근데 이뭐요 3, 4월 5월서 갖다 이확 보고 또 가을에 또 힘들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소띠분 성향들이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내가 이거 아니면은 아닌 거 끝까지. 그럼 상대방 말을 좀 듣고선 아 그래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이 말도 들어야지 되겠다 하면 되는데 워낙 이 소띠분들이 그냥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아닌 건 알면서도 내가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인간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금전으로 손재수가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남의 말을 너무 들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내가 힘들고 모든 일이 잘안 풀릴 적에는 상대방의 말을 좀잘 들어서 참고로 들어서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끝까지 갖다 내가 옳다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진짜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뭐여 저에 갖다 뭐 주변에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된다 아니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려고 실수를 본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와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그때 그럴 걸 그랬어요. 좀 약간지 뒤를 빼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 비리 이거를 이제 방송을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다 이제 여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상의 덕도 많고 그래요. 그만큼 뿌린 만큼. 근데 이제 이 이제 여 소띠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주에 이제 여 2월생일이나 11월생 뭐 6월생 이제 요런 분들은 자수성가를 해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그리고 부모님이 뭐한 분이 먼저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 아니 장손 노릇을 해가면서 내가 그거를 가족을 책임을 져갖고 하는 그런 저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이제 여 인덕이 좀 적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찍 이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여 힘든 고비를 갖다 많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고비는 다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이제는 내 건강만 잘 챙기시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 자손이 여 이런 분들을 지금 내가 본다고 하면은 2월생 하고요 저기 막 6월생 분들이 자손이 갖다 지금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 자손이 자손을 말하지만 가슴에다 묻고 사는 분들 보편적으로 좀 2월생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다 여, 막 여, 마음에서 어떻게 여,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조상님한테 잘 빌어서 놓고 나면 그래도 남은 자손으로 열 자손 부럽지 않게 막 여, 자손이 갖다 여, 효도를 하고 이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막 여,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위안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사람이 갖다 우리 나이가 먹든 뭐 저기 하든 뭐요한번 죽지 그쵸? 그날 일찍 그냥 보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음을 그래야지 이걸 끝까지 한다 보면 내가 병이 생겨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위안을 이제 여 하는 거고 또 올해 이제 여막여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가 2월 달에 갔다 여 윤달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이장하는 거 요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띠분들. 그렇게 해서 잘 갔다 이게 넘어가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큰 탈이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주의할 것은 이제 뭐 갑상선, 뭐 이제 이 위, 폐, 유방, 요거는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거 뭐 있겠어 하지만 검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제 건강이 좀 조금 나한테 네. 이 치고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네. 잘 이제 요거를 건강을 체크를 하셔갖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막 에너지가 이제 발동을 해서 활동한 그런 적이 때문에 건강세를 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향상 건강을 위주로 하시고 특히 이제 자제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제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올해는 좋은 경사에 좋은 일이 있을 듯하니 그 좋은 일을 잘 맞이하셔갖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 좀 그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정년퇴임을 하고 또 다른 뭐 직장을 찾거나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의 운이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그러면 뭐 다시 뭐 새로운 직장을 저기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 산 같은 데 들어가서 공기 좋은 데서 뭐 이렇게 나무를 심든 뭐를 심든 이제 이런 식으로서 이제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니까 뭐 만일에 정년퇴직해 갖고 나온다 해도 또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만 잘 유지하시고 그러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네. 올해는 사업문 열려요. 그동안에 힘들어서 안 되신 분들 네. 다 힘 가지세요. 신축생분들 고생한 만큼 올해 문이 열려서 사업의 문이 길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 요게 이제 63세부터 쭉 내가 이제 올라가는 운이니까 그래도 잘 갖다 사업하셔가지고 자손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잘 회포 푸셔갖고 뭐 건강 잘 챙기셔서 탄탄대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